예, 안녕하십니까. 챕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요, 현금과 요구불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건 밑에 나와요. 예. 재무상태표에는 이세 개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예,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에 아래에 있는 세 개는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명칭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이렇게 즉 다른 회사의 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 세 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현금은 현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금 말하는 거거든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자,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통화. 통화는 한국은행 돈 이렇게 생각하세요. 밑에 다시 썼어요. 이렇게 지폐, 동전. 예.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까지 포함한다. 통화 대신 쓴다는 말이죠. 즉,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국은행 돈은 알고 계시니까, 예, 평상시 보잖아요. 예. 통화 대용증권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예. 한국은행 돈을 통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폐 동전, 그 지폐 동전 통화, 그 대신 쓰는 거 통화 대용증권에는 첫 번째,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자기압수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회사가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즉시 바꿔줘요. 즉, 한국은행 돈으로 즉시 바꿔주니까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수표.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송금수표.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예전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줄때그 회사에서 지금은 통장으로 이체해서 주는데 이 통지표를 줬어요. 그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현금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채 이자 지급표. 이렇게 예. 사채, 공사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자 지급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다른 회사의 공채나 사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고 사채는 이제 회사에서 발행한 건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는 날이 지급표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현금하고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거 우체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건데 이거 들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람 출금어음은 어음인데 이거 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대금을 달라 지급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이거 돈 달라라고 말을 하면 그날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지급을 제시한 날이. 그래서 우리가 돈 받고 싶으면 그날 돈 달라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는 그런 어음입니다. 뒤에서 학습하게 되는 약속어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급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은 날을 딱 말하면 그날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람출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신환 증서, 국고송금 통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현재 이렇게 실무에서 이제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쓰지 않은 것도 이제 많아졌어요. 이건 예전부터 쭉 오랫동안 거래해 놓은 것들을 쭉 적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서 공부하면 돼요. 현재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는 자기합수표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당좌수표. 얘는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학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구불 예금은 예금인데, 즉 통장인데, 예금 통장인데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말합니다. 자, 약속된 이자율의 희생 없이 예금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밑줄 쳐진 거세개 아시면 돼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다. 당좌예금은요, 기업에서 만든 예금 중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드는 예금입니다. 주로 당좌수표, 또한 가지 약소금, 그거 발행하려면 이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통장 만들고 수표 용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옵니다. 회사가 거액의 현금을 한국은행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 도난도 될수 있고 분실도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는 이제 수표를 사용해요. 주로 이제 큰 회사들이 쓰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는 쓰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수표를 만약에 회사가 발행한다 그러면은 연결된 통장인 이 당좌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금 통장에서 돈을 빼라, 감소시켜라 이런 회계 처리하고요. 또한 가지 위에서 말했는데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만약에 받았다면 타인 발행 수표를 만약에 받았다면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예. 여기. 이거 받았다면 그 수표는 다른 회사 수표는 그 들고 있다가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거든요. 걔는 이제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행한 거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한 거는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회계 처리할 때 당좌예금에서 차감하는 거고 감소시키는 거고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언제든지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해요. 현금의 증가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보통 예금과 저축예금은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당좌예금도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당좌예금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개그 통장은 이자가 있고 두 개의 통장의 특징은 보통 예금보다는 저축예금이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저축예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입출금은 자유로워요. 예. 그런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이 통장에 이자 받은 거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성 자산 이 계정은요. 여러분 그 회계 처리 직접 하실 때는 첫 번째 건 이거 계정 과목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때 써요. 이게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현금성 자산 외우실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취득 당시, 반드시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이런 거, 예. 이런 걸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날짜를 따질 때 보고 기간 말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다라고 그러면 보고 기간 말부터 따져서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1년 그러면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보고 기간 말부터 따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따지냐면 우리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보는 날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 1년이라 하면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연도 말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도 그런 말 아무 말안 하고 3개월 이내에 그러면 혹시 다음 연도 3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라고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서 이 이름이 통합된 이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첫 번째 앞에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은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부를 때 현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현금성 자산은 3번 이렇게 말해요. 통합 명칭에 들어있는 이게 통합 명칭인데요. 외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현금이 1, 2번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얘네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외부 보고서에만 여러분이 볼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소액 현금은 이름 그대로 금액이 적은 현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업에서 현금 취급에 따른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당좌수표를 사용해요. 이 당좌수표는 발행할 때마다 조금 약간 확인 한번 하고 열직 절차가 좀 복잡해요.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 필요할 때마다 이게 당좌수표 이렇게 발급을 받으려면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이 번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뭐 공장이 있거나 그럼 공장별로 현장 사무소가 있는데 현장 사무소별로 그각 부서에서 써야 될 거의 뭐 매일매일 쓰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돈들은 미리 지급을 좀 해주면 편할 것 같다.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수표를 사용하게 시키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돈을 빨리 써야 될때좀 힘들다.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돈을 얼마 안 되니까 미리 주겠다. 미리 준다라고 그래서요. 이걸 전도 이렇게 말해요. 그 미리 준 돈을 우리가 소액 현금 이렇게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전도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요. 그 매일매일 필요한 돈 이렇게 쓸때 편하겠죠. 그래서 전도금 이렇게 출납장을 이렇게 이돈쓴 거에 대해서 전도금 출납장을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돈을 이제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그때 사후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소액현금 전도금 같은 말에 의해 전도금 소액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금 과부족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현금, 과부족,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계정 과목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막 그런 경우 많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어서 빨리 읽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렇게요. 만약에 한번 띄고 싶다 하면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자는 뭐가 줄임말이냐면 과잉, 과대, 함축된 말이, 줄어든 말이라고요.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그때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의 잔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기록의 잘못이나 분실, 도난 등으로 장부의 잔액과 금고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알 때까지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항상 두 개는 맞아야 되니까 원인 확인을 해서 만약 원인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원인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런데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현금 과부족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액은 잡손실로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대체 초과액은 잡이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회계 처리 잠깐만 보여드리면 현금 잔액이 부족할 때는요, 현금 과부족 차변했습니다. 많을 때 이걸 과잉, 과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현금 과부족 대변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부족할 때는 이제 금고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이니까, 대변에는 당연히 우리 회계 처리하는 장부니까 장부에 대변에다 현금 써서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일치가 돼요. 이렇게 현금 빼는 이유를 물어보면 현금 왜 빼냐 그러면 물건 산게 아니까 물건 산게 아니라 현금이 부족해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은편에 현금 과부족을 써주는 겁니다. 원인이 만약에 밝혀진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그 밝혀진 거 그거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다가 그 자리에. 물건 샀는데 깜빡하고 안 적었다. 그러면 그 물건 산거 여기다 차변에 쓰고 현금 과부족 없애면 되는데 결산일이 됐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므로 현금 과부족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이 부족에 대해서는 잡손실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잉에 대해서는 잡익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현금 그 많거나 부족한 것을 만약에 결산일날 확인했다. 그리고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는 원인 찾으려고 그러는데 확인한 날이 결산일이라면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즉시 잡손실, 즉시 잡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차후는요, 당좌예금 통장 쓰다 보면 이제 발생되는 계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당좌예금 통장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 약수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거든요. 수표를 발행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확인 안 하고 발행하면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도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요, 그 수표 받아간 회사에서 그 들고 이제 은행에 갔을 때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는 이제 부도수표라고 그래요. 이게 부도수표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지급을 거절하는 걸 그런 걸 이제 부도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행하는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장을 개설할 때 당좌 차후 계약을 맺어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부족해도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얼마까지 은행이 빌려주겠다고 그 금액을 쓰겠죠. 그 금액을 쓰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은행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수표를 발행했다. 또는 당좌예금 통장 잔액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 잔액이 음수로 찍히거든요. 통장 조회 보면 은행은 돈을 지급해요. 이제 그거 들고 온 사람한테 그 음수로 찍힌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당좌 차울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당좌 차울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채죠.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부채 분류하고. 보고서에 표시할 때는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 표시할 때는 평상시 회계 처리는 이걸로 하시다가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표시해줘요. 자, 그럴 때이 계정 과목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는요, 당좌예금 통장과 관계되는 건데 회사의 당좌예금 이 장부하고요, 은행의 당좌예금 그 우리 회사 거 우리 계정의 당좌예금 그 장부의 잔액은 일치가 돼야 돼요.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과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치시키는 표를
은행 계정 조종표라고 그럽니다. 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은행에 있다면 은행 측에서 조종하는 거고요. 회사 측에 있다면 회사 측에서 조종하는 거고. 회사 측에 있다면 회사 측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회사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불일치 원인이 회사 측에 있는 경우 회사에서 붕괴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 있는 경우에 반드시 그 불일치 원인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정하는 붕괴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계정 조종표 쓸때 회사 측의 원인 부분을 회사가 고쳐줘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첫 번째, 회사에서 은행에 당좌 이입하고 입금 기록을 기록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하여 회사 측 잔액에서 제외된 금액, 제외된 경우, 그두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거 은행에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은행에서 이거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고친다. 회사 관계 없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회사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출금 기록을 했어요. 수표를 딱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진 걸로 처리해놔야 되거든요. 이 수표를 가져간 사람이 언제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갈지는 몰라요. 걔가 딱 찾아가면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이 사람이 우리가 수표 발행한 거 들고 은행에 언제 가서 현금으로 찾아갈지는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찾아가는 시점에서 딱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서 회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즉시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수표 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예.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바꿔줘요. 예. 그 받은 우리 수표 소지는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다가 인출해 가겠죠. 은행 측에서는 걔가 인출해 가야지 우리 통장에서 돈을 이제 체감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안 받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은행 측에서 딱 찾아가면 그때 지네들이 차감해요. 그러면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은행이 직접 수금한 외상 대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이 은행 측 잔액에는 입금 기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에는 통보가 되지 않아 장부 입금 기록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때는 회사 측에서 가산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외상대금이 거래처에서 입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자도 들어왔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당좌예금 계정의 그 잔액 금액하고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장부 계정의 잔액의 금액이 일치되지 않겠죠. 이럴 때 이거 맞추는 방법은 회사 측에서 그 입금된 돈을 가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은행에서 당좌 차후 이자나 추심 수수료 등을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아 장부에는 출금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잘못 쓰는 것들 기장 오류 있잖아요. 그 회사 거면 회사에서 하고 은행 거면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잔액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한 표를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은행에 예탁한 현금인 보통예금과 당좌예금도 포함된다. 그렇죠? 2번.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맞죠? 3번. 현금에는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우편한 증서 등과 같은 통화 대응 증권도 포함된다. 맞죠? 4번. 금융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단기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 금융자산은 단기가 들어갔잖아요. 단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 이게 단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주 상공의 2021년도 말 자산 내역 중 일부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방금 공부했어요. 그래서 금방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폐와 동전. 이거 맞죠?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잖아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은행 돈인데, 통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금융상품입니다. 일명 CD라고 하는 거. 180일 만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려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근데 180일 만기니까 3개월 이내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되는 거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거 들고 은행에 가면 배당금 현금으로 주니까. 지금은 다 계좌로 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 상거래상의 약수고 만기가 지금 현재 2021년인데 2023년이래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후인 정기예금 1년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만기가 2개월 이내인 채권. 얘는 되겠죠. 자, 그러면 가, 다, 라, 사다 도하시면 3번, 39만 원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 내역이다. 기말 당일에 현금의 보유액이 장부 잔액보다 만원 부족함을 추가로 발견하고 실시한 결산 정리 붕괴로 오른 것은?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 문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으세요. 첫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산일 당일에 현금의 보유액이 장부 잔액보다 만원 부족하대요. 원인은 알수 없어. 얘는 즉시 그 부족한 것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 과부족 계정 안 써요. 현금 과부족 계정은 결산 전에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장부에 있는 현금하고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비교했을 때 그럴 때 현금 과부족을 써서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현금 과부족 쓰는 이유가 현금 과부족 장부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첫 번째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만원 부족한 거 결산일날 확인했는데 원인 모르겠다. 얘는 즉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손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붕괴로 오른 거 그랬으니까 이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회계 처리가 가능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회계 장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장부 보여줄 때 항상 이렇게 학습용 학습할 때 T자로 하거든요. 이렇게 T자로 장부를 항상 보여줍니다. 이거 쓰는 방법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읽을 수 있으면 쓸수 있으니까 읽는 방법을 통해서 쓰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현금이 12월 21일 날, 12월 21일 날,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이거든요. 현금 과부족이. 이게 지금 첫 번째,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는데, 지금 차변에 쓴거 보이죠? 이 장부 차변. 얘가 왼쪽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쓸 때는, 이게 지금 차변에 썼단 말이에요. 부족할 때 쓰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면 현금 과부족 3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맞추기 위해서 장부에서 현금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밑에가 좀안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해설 있는 자료에다 그냥 크게 쓸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 현금 과부족 자료에요. 이게 지금 차변에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회계처리 만약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걸 각 장부에다 옮겨 적을 때 현금 과부족 장부 차변에 있는 금액 차변에다 써주고 이게 왜 3만 원 이거 썼는지 이유가 상대 계정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현금 맞추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해줘요, 여러분. 이게 T계정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12월 24일. 얘가 현금 과부족 2만 원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쓰는 방법입니다. 2만 원. 그리고 2만 원 왜 없앴느냐라고 그러면 없앤 이유가 소모품비 산 거다. 이 맞은편에 이 이름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 원인 내용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12월 21일, 12월 24일에 일어났고, 이걸 현금 과부족 계정 장부에다 옮겨 적으면, 차변에 있는 거는 차변에 적어야 되니까, 정기하게 되면 3만 원 이렇게 적고, 대변에 있는 거는 대변에 적다 보니까 2만 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만 적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 이름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T자 계정 이렇게 만들면, 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편해요, 여러분. 회계장부, 날짜, 적요,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이거 다 써주려면 힘들잖아요. 공부할 때도 힘들고, 시험 문제 낼 때도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T계정으로 써준다는 걸잘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장부. 그럼 이거 분석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12월 20일날 현금이 3만 원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차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차변이잖아요. 그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결산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써요. 만약 결산일이라면 즉시 잡손실하는 거죠. 좀 기다렸다고 확인했더니 아, 그중에 2만 원은 소모품이 산 거였어요. 그래서 원인 밝혀지면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3만 원 중에서 2만 원 없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2월 31일 날 결산일인데 현금 만원 부족한 거 알아냈고 원인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 과부족 안 쓰고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즉시 잡손실로 한다. 그래서 잡손실 만 원. 이렇게 쓰고 현금 만 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리분괴로 오른 것 그랬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분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 현금 과부족은 아직 정리 안된 거고 얘는 잡손실은 이건 정리한 거고요. 예. 이렇게 되고 나면 현금이 부족한 게 3만 원이어서 현금 과부족 잡았고 그중에 2만 원 밝혀졌잖아요. 남은 거는 이제 만원 남았죠. 만원 남았으니까 이만 원에 대해서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요. 예. 전부 털어야 되니까 이게 밑에 이 글씨 잡손실 보이시죠? 조금 약해라도. 예. 그러면 털때첫 번째 현금 과부족의 만원 부분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12월 31일자로 이제 전체 3만 원 중에 2만 원 원인 찾았고 이제 만원 남았으니까 만원 현금 과부족에서 만원 빼고 이렇게 만원 빼주고 여기에다 잡손실을 쓰게 돼요. 잡손실 만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잡손실로 대체됐으니까. 원인 밝혀지지 않은 만 원은. 만 원은 원인 안 밝혀졌어요. 전체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소모품비 샀다고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결산일 현재 현금 부족분 또 있었잖아요. 만 원. 그래서 그것도 잡손실 만원 이렇게 되고, 얘는 현금 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차변의 잡손실은 얼마예요? 2만 원.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원인 밝혀지지 않아서 잡손실로 대체한 거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현금 만 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부분 정리하는 거 하나하고 결산일 현금 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두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회계 처리한 거 정답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금 계정에 기입된 일자별 거래 내용을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 T계정 장부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1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다시 한번 해보면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100만 원 썼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볼게요. 이 100만 원 현금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100만 원 왔으면 현금 들어온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거 출자금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 이렇게 된걸 현금 계정에다가 T계정에다 옮겨 적을 때 현금 차변에 있는 거 차변에다 그대로 이렇게 100만 원 넣어주고 이게 100만 원 맞으면 원인 모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서 이 T 장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원인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월 20일 상품의 외상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얘도 볼게요. 1월 20일 거고 대변에 현금 2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20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맞은편도 20만 원 썼겠죠. 그 이유가 외상 매입금 갚은 거네. 예.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이잖아요. 이거 현금 20만 원 이제 현금 T계정 장부에다 적을 때 20만 원 대변 있는 거 대변에 적고 이제 숫자만 쓰면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왜 20만 원 이렇게 나갔는지 그 이유를 이 장부에서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은편에 이름을 이렇게 써줘요. 이 장부 작성할 때. 그러면 현금 20만 원 외상 매입금 지급할 때 지출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현금 20만 원이 나갔는데 왜 나갔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하는데 나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현금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에이파다. 1월 23일. 그거 보면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되고 차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 50만 원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예 다시 장부에 있는 걸 분괴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이건 현금 5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예, 차변인데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에이파하면 현금이 나가겠죠.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출금했다는 거죠. 예, 에이입한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다음 1월 30일 복리후생비 30만 원 현금 나갔어요. 이거 현금 30 이렇게 예.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쓴 거고 여기 복리후생비로 나갔대요. 이거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직원 회식비 30만 원을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다. 자기 합수표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T계정 보는 방법, 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기업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12월 31일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 후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은행 계정 조정표는요, 당좌예금 잔액 회사 측과 은행 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거죠. 자, 둘다 자기네 원인이 자기네 쪽에 있으면 자기네 거에서 조정해주면 일치되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12월 30일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우리 회사 거죠? 은행 측 거는 60이 돼. 이게 둘이 안 맞네. 회사 측에서 원인 있는 거 회사 측에서 고치고 은행 측에서 원인 있는 거 은행 측에서 고치면 되거든요. 다 원인 보겠습니다. 12월 29일 발행한 당좌수표 10만 원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당좌수표 딱 발행할 때 우리 회사에서는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언제 빼요? 고객이 우리 회사 당좌수표를 가진 고객이
그 당좌 수표를 들고 은행에 와서 찾아갈 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하자마자 29일 날 수표를 발행하자마자 즉시 빼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은행하고 왜 틀릴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직 고객이 안 찾아갔으니까 얘네들이 안뺀 거죠. 얘네들이 나중에 찾아가면 빼게 돼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조종하게 되면 은행에서 빼는 거다. 12월 31일 날 빼서 맞추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 둘을 맞춰주게 되면 얼마로 맞춰지게 된다고요? 50만 원으로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은행에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면 은행에서 차감하면 맞춰지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은행에서 빼서 조종하게 되는 거니까 조종하고 나면 잔액은 일치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빼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